하나도 역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으며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성립한 한국 불교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 불교 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 문화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김한솔입니다.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1부 괴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괴불이란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놓는 탱화로 대형 불화를 괴불이라 합니다. 괴불은 크기가 굉장히 크며 장엄하게 그려져 괴불을 모시고 열리는 불사는 대법회를 이루어 왔으며 국보나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 불교 문화재 국보 제298호 갑사 삼신불 괴불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1650년 효종 원년에 제작된 국보 제298호 갑사 삼신불 괴불탱. 조선시대 불화 국보 제298호 갑사 삼신불 괴불탱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갑사의 소장 중이며 1997년 9월 22일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불화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와 노사나불 등 삼신불이 진리를 설법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괴불로 대웅전 불상 뒤에 목광 내에 말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규모가 크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꺼내 사용합니다. 목곽에 붙어있는 갑사 괴불 연기에 따르면 이 괴불은 1650년 효종 1년에 겸경 등이 제작하였으며 그 크기는 길이 12.47m, 폭 9.48m의 크기로 전체적으로 비로사나, 노사나, 석가 등 삼신불이 진리를 설법하고 있는 장면을 도식화한 것으로 상중하 3단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맨 윗부분에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 제자상, 금강역사상 등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비로자나불, 석가, 노사나불 등 삼신불이 묘사되어 있고 맨 아래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상, 사천왕상, 사리불 등을 일렬로 배치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의 비로자나불은 등 뒤로 광배를 가지고 있으며 둥근 얼굴에 두 어깨를 감싼 옷을 걸치고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싼 직원인의 손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얼굴과 큼직한 손에 비해 몸은 다소 왜소하며 어깨에 비해 무릎폭이 넓은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의 왼쪽에 있는 노사나불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려 설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오른쪽의 석가불은 악귀를 물리친다는 뜻의 손모양인 항마촉 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은 기둥처럼 솟은 특이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윗부분은 붉은색의 두광을 가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십방제불, 나한 등이 화려한 빛깔의 구름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천상세계를 만들고 있으며 비교적으로 단순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 맨 아랫부분은 사천왕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사리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채색은 녹색, 홍색, 황색과 같은 중간색조와 금으로 채색하여 화면 전체를 밝고 화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괴불은 효종 원년에 제작되었는데 중단에 삼신불을 크게 강조한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림의 괴불 조성에 필요한 많은 물품의 시주자를 적어놓고 있어 17세기 중반의 생활상과 사찰의 재정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보 제299호 신원사 노사나불 괴불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